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들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파인애플 볶음밥 알려드릴게요. 양념 재료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양념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파인애플 통조림보다는 통 파인애플을 사셔서 손질해서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통 파인애플의 꼭지를 비틀어서 떼주세요. 그런 다음 반보다는 조금 더 자리를 여유를 두고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잘라주세요. 그릇으로 사용될 조금 더 크게 자른 파인애플의 뒷면을 칼로 좀 쳐내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쳐내지 않으면은 그릇이 흔들흔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요 안 흔들거려요. 이제 파인애플 속을 파주셔야 되시는데요. 우선 직사각형 모양으로 테두리를 좀 남긴 상태에서 칼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심 모양대로도 칼집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파인애플을 통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속으로 사선으로 칼집을 내면서 파인애플 속을 파내주세요. 뭐 그냥 정 힘드시면 그냥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파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모양 내서 파고 싶어가지고 제가 되돌리면 사선으로 칼집을 깊숙하게 낸 다음에 퍼 올리듯이 그렇게 파인애플 속을 파내줬어요. 가운데 심은 제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릇으로 만들 거라 남은 부분들은 스푼 등을 이용해서 박박 긁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좀 깨끗하게 파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파낸 속은 그냥 주스처럼 후루룩 마셔버리세요. 잘라낸 파인애플은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아무래도 볶음밥에 들어갈 거라 너무 큰 것보다는 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좀 작게, 그렇지만 너무 작으면 또 이게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대파는 잎과 줄기 부분을 섞어서 작게 좀 다지듯이 작게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은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냥 다진 마늘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다진 마늘 대신 슬라이스한 마늘에 아무래도 그 이렇게 모양이 보기가 좋아서 슬라이스한 것 뿐이니까 귀찮으시면 그냥 다진 마늘 사용하세요. 양파 반 개 잘게, 얘도 작게 작게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홍고추 역시 반으로 자른 다음에 가운데 씨를 싹 발라내고요. 그 다음 작게 다지듯이 잘라주세요. 솔직히 파프리카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전 파프리카가 없어서 홍고추 사용했는데 파프리카 넣으셔도 좋고 역시 파프리카도 잘게 다져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부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중불에 달군 팬에 오일 두르고 우리가 손질한 대파와 마늘 넣고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올라오고 대파가 나른하게 익으면요 여기에 손질한 그 양파와 홍고추 있죠? 그 아이들 넣고서 한 소끔 더 볶아주세요. 여기에 냉동새우 해동한 거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새우가 얼추 익으면 찬밥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밥, 따뜻한 밥보다는 찬밥을 넣고 볶는 게 아무래도 양념이 더 잘 스며들고 질척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념, 굴소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카레가루. 이 카레가루를 꼭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르듯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주걱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르듯이 막 골고루 섞이게 마구마구 볶아주세요. 제가 아까 중요한 양념 카레가루라고 했잖아요. 그거 정말 잊지 마세요. 넣고 안 넣고의 맛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레가루 넣고서 굴소스 넣고서 자르듯이, 그래야 밥알이 뭉개지지가 않아요. 자르듯이 볶는 거 잊지 마세요.
볶음밥이 다 볶아지면요, 손질한 파인애플 있죠, 그거 다 넣지는 않아요. 일부분 넣은 다음에 역시나 자르듯이, 그치만 좀 이렇게 파인애플 골고루 섞이게끔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볶아주세요. 통조림 파인애플을 사용하셔도 되세요. 근데 약간 이게 통 파인애플 그 후레쉬함, 그리고 덜 달아요, 통조림 파인애플보다. 아무래도 그 맛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파인애플 볶음밥은 솔직히 통 파인애플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질한 부추 있잖아요, 그 부추를 넣고서 부추가 살짝 익을 수 있게 볶아주시면 파인애플 볶음밥은 끝이에요. 여기에 숙주 같은 거 넣어도 좋은데, 없으면 뭐 그냥 저처럼 생략하셔도 되세요. 물기를 제거한 파인애플 그릇에 완성된 파인애플 볶음밥을 맛있게 듬뿍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슬리가루 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꼭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 강추할게요.